네, 그럼 이제 조금 더 풀어놓고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이제 각자 외로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일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랑 북적이는 곳에 있다가 집에 돌아갈 때 뭔가 좀 공허하다,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자 외로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외로움, 전 되게 익숙한 사실 키워드고 저도 과거에 고립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뭐 그 계기로 도움을 받았고 저도 창업을 한 거라 외로움이라는 건 그거 같아요. 제 생각에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상력이 사라진 상태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도움을 요청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지지받을 수 있는데 그 상상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모종의 계기로. 어차피 얘기해봤자 아무도 내 말 들어주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외로움은 상상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외로움은 약간 행복이 있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되게 삶을 살면서 제가 외롭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난 외롭지 않아. 나는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 항상 이렇게 약간 감정이 부재된 상태로 살았는데 이제 저희 집 고양이랑 살면서 얘가 아침에 잠을 자고 있으면은 일어나라고 깨우고 그냥 뭘 하면은 울면 옆에 와 있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를 보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걸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옛날의 저를 돌아보면은 아, 나 외로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 약간 양철 로봇에게 기름칠을 해준 고양이 느낌으로다가 약간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또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안 놀아주고 다른 친구들이랑 이제 놀러 가서 제가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유치원 때였는데 엄마한테 울면서 얘기를 했대요. 뭐 친구 이름이 미나였으면은 엄마 미나가 나랑 안 놀아줘라고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제 생각에 저희 엄마 티예요. 저희 엄마가 진짜 냉정하게 가연아 세상 모두가 널 좋아할 순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별로 외롭다는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저를 안 좋아해도 그래, 쟤가 날 좋아할 순 없지. 나 좋다네 만났지 뭐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식으로 한번 인정을 하고 나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됐어요. 되게 엄마의 티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으셨네요. 네. 어릴 때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죠. 덕분에 남을 상처 주는 인간이 되었답니다. 그 젊었을 때 외로움은 어떤 때 느꼈냐면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나 또는 제가 같이 있기 싫은 사람하고 있을 때 그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 외로움은 살면서 꼭 나를 성장시켜주는 감정이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 외로움이 진짜 외로움일까라고 나이 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나이 들면서의 그 외로움이 진짜 외로움 같은데 이 외로움은 인간이 느껴야 되는 감정 중에 하나긴 한데 느끼지 않으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하고 단절됐거나 자기가 스스로 고립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슬픔을 좀 넘어서 뭐 어떤 죽음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나고 나서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씩 해주세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로움의 깊이가 좀 깊어지고 길어지면 그 죽음의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우울감이랑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우울함을 느끼는 때는 언제이신가요? 그 우울함이 되는 게 자기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 못할 때 느끼더라고요. 내가 외로운데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 극복이 안 되고 미로 있잖아요. 네. 내가 벗어났나 싶으면 벗어나지지 않고 가장 위험한 거는 내가 외로운데 외로움을 몰랐을 때가 가장 감정적으로 위험할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우울함을 느꼈을 때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는 너 나 안 좋아해? 그럼 딴 사람 만나지 뭐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대상일 때 있잖아요. 그쵸, 네. 정말 나 내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뭐 가족이라던가 뭔가 엄청 친하고 이렇게 감정 교류했던 사이 약간 뭐 오래 만났던 연인이랑 이별을 한다던가 그런 이유였을 때는 사실 누구나 우울감이 엄청 크게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어렵네요. 매일 우울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서
어쩔 때는 좀 전이 된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고독사한 분을 기억하고 있기도 하고. 아, 뭐 모르겠어요. 그분들 전부 다 약간 그 반복된 학습된 어떤 무기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 어떤 그런 패배감에 좀 물러나 있다 보면 뭔가 옛날의 내 모습이 너무 어색하고 전 그때가 제일 우울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독사를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데 그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보통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뉴스를 접하잖아요. 네. 근데 실질은 어떤가요? 당연히 노인으로 갈수록 더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소위 히키코모리나 은둔형 외톨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처음 은둔을 시작하는 시기는 20살 때부터가 높아요. 그러니까 청년기에서부터 지금 굉장히 많은 시작들이 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도 요즘에는 청년들도 고독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가보면은 진짜 약간 영끌하고 투자했던 그런 일지들 놓여 있고 로또 복권 놓여 있고 이런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좀 궁금한 게 좀 외로움을 넘어서 고립감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신지. 조금 소소하긴 한데 제가 원래 지방에 살다가 대학을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때 저랑 친한 친구들, 제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같이 서울을 안 올라온 거예요. 연고가 없어. 네, 무연고의 서울이었는데 SNS를 보니까 맞아. 지방에 있는 애들은 자기들끼리 계속 만나서 놀고 있고 맞아. 대학교 동기들이랑 뭐 SNS 팔로우를 맺었더니만 걔네도 원래 알던 친구들이랑 계속 만나고 있고 그런데 그걸 보고 너무 나만 약간 세상이랑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거예요. 단절감이 들고 뭔가 네. 비교하게 되고 이런 SNS도 청년들의 고립감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인스타를 하지만 팔로잉을 다 없애버렸어요. 만약 댓글 달고 남하고 비교하는 거 이런 게 싫더라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불행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게 좀 안 좋은 SNS. 맞아. 요새 젊은 사람들 밥 먹으면 뭔 사진을 그렇게 찍어, 돼? 밥이나 먹지. 질 수 없다. 나도. 저는 실제 은둔형 외톨이로 지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게 한 4년 정도? 집 밖을 안 나오고 이제 집이 쓰레기장이 되고 그랬었는데, 가정사도 있었고, 좀 개인적으로 사건, 사고도 있었고, 그러면서 무서웠어요, 세상이. 처음에는 그냥 세상이 무섭다, 그냥 사람들이랑 접촉하는 게 무섭다, 이런 감정이었는데, 이게 고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립감을 본인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나 지금 단절됐다. 나 지금, 나만 이렇게, 갇혀 있구나, 이 방에. 서울에 살 때 원룸을 살았는데 그 원룸에 있는 사방에 있는 벽이 약간 나를 독방처럼 가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거든요. 감옥같이요? 그래서 나를 빼고 여기 지금 사회의 시간은 돌아가고 있구나, 나의 시간만 안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한번 인생 살면서 딱 한번 느껴봤는데요. 제가 이민 생활을 한 6년 했어요. 딱 외국에 가서 생활을 하니까 제가 할 일도 없고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그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데다 화병까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생겼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고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일지는 꿈에도 몰랐죠. 실제로도 좀 우울감이 지속되다 보면 이제 고립감으로 가고 고립감이 지속되다 보면 이제 은둔이라고 하는 경지까지 오르게 되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거는 사회적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사실은 그것이 바로 고립된 상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외로움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그냥 혼자 가만히 있었어요. 그걸 직시한 건가요? 네. 사실 이론적으로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아, SNS는 좋은 면만 보여주고 있고 저 사람도 집에 가서는 혼자 라면 끓여 먹고 혼자 우울해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저 사람도 만약 행복해 보여도 집에 가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그걸 아무리 알아도 제가 약간 심신이 안 건강하면은 그게 인지가 잘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혼자 집에서 잠 많이 자고 먹을 거 맛있는 거 먹고 혼자 운동 가가지고 운동 좀 막 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그냥 그래 나도 오늘 나쁘지 않게 살았는데 하고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인간이 그 불행하다고 느꼈을 때 그 불행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환경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외로움을 느꼈을 때는 사실은 새로운 목표를 잡고 새로운 일에 몰두를 하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외로움을 탈출하는 방법은 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별걸 다 해본 것 같아요. 술도 먹어보고 막 그냥 막 혼자 노래방도 가보고 막 별걸 다 해봤는데 이게 계속 그래도 그 마음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한참 울보 시즌이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라는 말을 아기 때부터 들었어요. 남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시즌에 엄청 울었어요. 진짜 친구들 만날 때마다 얘한테 막 이래서 힘들고 울고 쟤한테 이래서 힘들고 울고 친구들이 다 받아줬어요. 넌 좀 울어도 돼. 너는 지금까지 너무 달려오다가 넘어져서 그런 너무 거니까. 따뜻하다. 응. 진짜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F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만 T거든요. 그렇게 조금 친구들에 의해서 많이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사실은 사람들로 푸는 게. 사실 뭐 아까 좀 경험이 되게 유사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도 제 이름을 그냥 검색하면서 일단 쓰레기장 방부터 나오거든요. 제 과거가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좀 이따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재밌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쉐어스를 운영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되거든요. 결국 환경을 바꿔야 거기에 매몰돼 있으면 사실은 아 내가 스스로 해야지라는 것이 되게 무의미해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인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네가 뭐가 못나서 오히려 근데 사실 못나서가 아니라 한계치까지 가서 좀 우울감이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면 병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좀 도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유승규 대표님 말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감기에 걸리거나 신체적인 병이 있으면 또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마음이 아프거나 내가 우울하거나 좀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뭔가 타인이 외롭거나 우울해 보일 때 본인이 이렇게 손길을 내민 적이 있는지 그런 경험담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우울하면은 티가 확 나는 게 원래 SNS 같은 걸로 생사를 알 수 있는 아이였는데 그게 뚝끊 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냅다 그 친구 집 주소를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저 우울할 때 하는 거랑 똑같이 맛있는 거 잔뜩 사들고 문 열어! 하고 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좋은 친구 뒀네. 근데 그때 그 친구 했던 말이 그렇게 해서 제가 왔으니까 어쨌거나 싫어도 그냥 몸을 일으키고 나와가지고 같이 빵 먹고 뭐 한강공원 가자 해가지고 한강으로 나갔는데 걔가 그날 저한테 한 말이 혼자 이렇게 있을 때는 자기는 다 이제 밖에 못 나가고 혼자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와서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막상 나와보니까 별거 없네? 확 전환이 됐군요. 근데 확실히 이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누가 옆에서 건드려줬을 때가 크게 딱 작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구나 하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이제 완전 칩거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 방이 완전히 쓰레기장이니까 문을 못 열어주겠는 거예요. 없는 척을 했어요. 숨을 죽이고 없는 척을 하고 아마 울었던 것 같아요. 되게 펑펑 울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인간이 가장 느끼기 힘든 감정이 수치심이라고 해요. 내가 이걸 보여주면 과거에 뭐 내 좋은 모습만 생각했던 친구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서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업으로도 하고 있지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케이, 네가 100년 뒤에 도와달라고 해도 내가 도와줄게. 준비되면 연락해. 100년 뒤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살아있으면 도와준다. 약간 이렇게
하고 가능한 한 담백하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던져줘요. 근데 제가 가장 뿌듯할 때도 그거예요. 그들이 맨날 거절하다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와줘서 고맙다 라고 그거를 인정하고 이렇게 좀 칭찬해줬을 때 뭔가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라는 옵션이 있어를 알려주는 맞아요. 거군요. 옵션이라는 단어도 되게 자주 써요. 포스트잇처럼 생각하라고. 되게 타이밍이라고 해서 드는 생각인데 저는 집에 이제 고립된 친구를 뭔가 꺼내고 이런 경험은 없는데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 끝나고 집을 가고 있는데 비가 갑자기 온 거예요. 저는 이제 무릎이 쑤셔가지고 우산을 들고 나갔었는데 네, 어떤 여자분 한 분이 그냥 횡단보도 앞에서 그냥 비를 쫄딱 맞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엉. 그래서 그냥 우산을 들고 가서 이렇게 씌워드렸어요. 씌워드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막 이렇게 막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왜 우시냐 이제 뭐 지하철 갈 거면 저랑 같이 가실까요? 저도 지하철 타러 갈 건데 하면서 얘기하면서 같이 갔어요. 얘기를 계속하면서 아 오늘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냐 속상했겠다 우산도 없고 비도 오니까 얼마나 속상했겠냐 하면서 같이 우산 쓰고 가고 이제 지하철에 세워졌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오늘 세상 살기가 너무 싫었대요. 근데 아직 세상 살만한 것 같아요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작은 관심과 맞아요. 이렇게 문을 두드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외로움을 주제로 저희가 밸런스 게임도 해보고 다양한 토론도 하면서 외로움이랑 감정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토론 이렇게 해보신 거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막 그런 그러니까 막 눈물이 약간 막 나려고 하는데 나 틴데 나 완전 극티인데 이러면서 말랑말랑한 티스네요. 이게 뭔가 MBTI도 물론 관계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느끼는 외로움은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정말 좀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별거 안 했는데 나중에 막 몇 년 지나서 과연아 네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고마웠어 이런 식으로 연락 온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지나간 인연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사실은 지금도 저는 어떤 면에서 굉장한 고립감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저희 아빠랑 관계가 좋진 않거든요. 근데 아버님 또래의 어떤 진솔한 이야기도 좀 들으면서 아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게 된 계기도 있었고 되게 동갑이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었고 저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작가님, 저 PD님한테 여쭤봤어요. 나오시는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다 뭐 20대, 30대 초반 이르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니 그들이 무슨 얼마나 살았다고 외로움을 알아. 니까지 것들이 외로움을 알아. 역시 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들은 살아온 기간과 관계없이 느끼는 감정들은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겠구나. 또 그들은 고뇌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고 그래서 내 자식들에 대한 감정도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외로움이라는 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또 정말 다양한 형태와 깊이의 외로움이 있다는 걸 좀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외로움이 생활 속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찾아오는 감정일 수 있잖아요. 누구나 느끼고. 근데 그게 또 너무 오래 가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고립감으로 커지기도 하고 하는 만큼 사람이랑 누군가랑 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치열한 고민과 토론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